네, 이번에는 국전약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전약품이 자 원료의약품 생산을 넘어서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국전약품은 원래 완제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국내에선 탑3 안에 드는 원료의약품 회사인데요. 이렇게 원료의약품 사업에 이어서 국전약품이 이제 신약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본격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전약품의 첫 신약개발이 순항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매출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원료 의약품 생산에 이어서 이제 신약 개발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전약품의 매출은 2018년 648억 원, 2019년 734억 원, 2020년 806억 원, 2021년 853억 원, 그리고 2020년 1037억 원으로 매년 성장 중입니다. 네.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9.86%에 달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이제 617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515억 원보다 20%나 벌써 성장한 수치입니다. 네, 참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 국전약품의 매출의 98%가량은 역시 원료의약품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국전약품만이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20개가 넘고요. 최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제 만성질환의약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새로운 사업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는 국전약품인데 자,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이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야 치료제인가요? 이제 원료약품 생산만으로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네. 국전약품이 이제 상황이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가기 위해서 신약 개발을 점치고서 개발 중인데요. 국전약품이 직접 임상을 실시하는 첫 후보 물질은 치매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인데요. HY209라고 합니다. HY209는 이제 네, 이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HY209. 네, 이제 샤페론이라는 네. 기업으로부터 도입한 물질로 국내 개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전약품은 올해 4월 달에 이제 HY 임상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험 계획 변경 신청에도 나섰는데요. 이제 국전약품이 이제 해당 치료제를 최소 65명, 최대 86명에게 투여하면서 효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알츠하이머 쪽에 지금 치료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자, HY209가 가지는 다른 원료와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 치료제는 이제 경구용 먹는 치료제인데요. 아, 네. 이제 경구용 치매 치료제를 한정했을 때는 아리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AR1001이 임상 3상을 벌써 진행 중으로 이제 속도 측면에서는 좀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HY209가 이와 다른 기전으로 차별성을 뒀는데요. 기전이란 건 뭘 말하는 거죠? 약효가 발생하는 어떤 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R은 이제 AR1001은 세포 속으로 침투해서 뇌혈관벽에 쌓이는 효소 PDE5를 억제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HY209의 경우에는 G단백질 결합 담즙산 수용체 좀 어려운데 TGR5에 결합해서 염증 유발 물질들을 상위에서 조절하고 이제 염증 억제하고 항염증 물질을 발현까지 강화하는 등 양쪽으로 뭐 이렇게 효과를 보이는 거 있어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슈로 국전 약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료 의약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 개발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